다 키워본 남자 다는 다흥님입니다. 영상으로다가 그동안 뭐 많은 아이들을 공개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 전갈 사육도 요즘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. 저희 매장 민돌띠 같은 경우는 절지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계속 늘리라고 저한테 뭐 보채다가 나중에 제 카드를 들고 가서 절지류들을 데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황지전갈들도 이제 또 많아졌었는데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황지전갈을 키우고 있어요. 전갈 사육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이거는 레오파드 개코를 키울 때 사용하는 렉사인데 여기서 이제 황지전갈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폐사율도 엄청 줄었고 개체들이 관리 상태도 너무 좋아졌거든요. 일단 온도 유지가 너무 잘 돼요. 애들한테 적합한 온도로 유지가 되고 환기도 이렇게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면 환기도 잘 되고 내 습도 유지도 잘 되고 이 안에서 키우는데 여기서 키우니까 막 먹이 반응도 워낙에 좋고 밥도 잘 먹고 사이즈도 커지고 잘 자라고 보세요. 밥 주니까 바로 먹잖아. 이 황지전갈 자체가 키우기가 정말 쉬운 전갈이에요. 근데 그래도 사육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방치해놓고 키우는 경향인데 나름대로 환경을 이렇게 꾸며주고 키우면 또 키우기가 워낙에 재밌어지거든요. 잘 먹잖아. 저는 사실 전갈의 끝판을 한번 들고 싶었거든요. 예전부터 절지류를 제가 잘 키우지 못해가지고 항상 실패를 많이 겪었었는데 이번 기회라도 좀 끝판이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투자를 하니까 전갈 사육이 더욱 재밌어졌어요. 자 너도 먹고. 이 습기전갈이 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황지전갈은 거의 매일같이 줘도 잘 받아 먹는 게 황지전갈이거든요. 밥 주는 재미가 되게 쏠쏠해요. 보시면은 여기는 하나 먹고 있는데도 하나 더 던져주면은 또 먹을 거예요. 집기가 두 개인 걸 잘 활용하는 애들이야.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황지전갈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. 황지전갈 브리딩을 하겠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신경 썼었지? 거의 한 6달 넘었지? 작년부터 제가 이제 좀 황지전갈 브리딩에 좀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결실이 생겼는데 보시면 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. 국내 최고의 클래스를 보여드릴게요.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새끼를 얻고 있잖아요. 이게 처음에 스코플링이라고 해요. 보시면 애들이 약간 둥글둥글해가지고 이제 전갈인지 구석인지 알기 힘든 상태잖아요. 네 이걸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여기는 이미 유체가 된 거고요. 그 왼쪽은요. 그리고 오른쪽은 아직 스코플링 단계. 자 멀리서 다 같이 보여줘. 와. 요즘에 전갈 브리딩에 좀 노력을 했더니만 이게 좋은 결실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황전갈 브리딩이 좀 어렵나 싶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진 않더라고요. 쉽게 성공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보시면은 어미 등에 새끼들 엄청 바글바글하죠. 여기도 보면은 짜잔. 좀 많이 나. 그게 여기 새끼가 막 올라가고 있다 지금. 자, 이 시기에 암컷은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이때는 자칫 잘못하면 새끼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일단 어미가 먹이 받는 자체가 없는 시기거든요. 일단은 새끼를 조용히 업고서는 이렇게 업고 있는 새끼들을 한 일주 정도 지나면서 유체되나? 2주 정도가 되면 이제 전갈의 모습으로 이제 변모를 하거든요. 그때까지는 어미가 되게 예민한 상태니까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. 닝코 왜 또 난리 났어? 청이 있잖아. 아 지금 청소할 때라서 그래? 민코가 청소할 때는 저희가 잠깐 동안 통에다 가두거든요? 이땐 난리가 나요. 그냥 꺼내달라고. 지금 먹이한테 겁먹은 거지? 자, 저희 더주에서는 그 보기 힘들다는 황지연갈의 브리딩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. 매장에 오시면은 황지연갈들의 번식도 저희가 뭐 노하우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. 편하게 오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가능해요.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내일부터는 매장에 단순하게 구경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이상 받지를 않을 거예요. 폐렴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매장에 이제 예약제로다가 받을 거니까 매장에 정말 먹이라던가 급한 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만 받을 거고 단순하게 구경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가 관람이 안 되니까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자 아무튼 영상 이걸 마무리하고요. 여기는 황지연갈 이 새끼들도 이제 좀 있으면 내일은 분리를 할 건데요. 그 과정까지 무사히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새끼 한 몇 마리쯤 돼 보여? 이거? 17마리? 아포 같은 경우에는 한 30마리 넘게도 났는데 황지연갈은 그래도 새끼 나는 게 좀 작아. 새끼가 크니까. 전갈 중에서 새끼 정말 덜 나는 편이에요. 많이 낳는 애들 막 100마리까지 낳는 애들 있다는데 황제는 많이 낳아봐야 20마리 내외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영상은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